그분이 사실 경선을 거쳤고, 그 앞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요, 이 경선 들어가는 후보들이랑 이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발언들이 사실 드러나거나, 그리고 그, 이, 미리 그, 이 공천 과정, 공천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발언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자, 5.18에 대한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입장이고, 2024년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요즘 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결집한 효과라고 하지만 이제 당에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좀 나라의 전략 궁금합니다. 선거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국민들께 절실하고 다가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여조도 굉장히 다양한 결과도 있잖아요. 제가 그 하나하나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도쿄 후보에서 나름 재검토를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혹시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뜨끔뜨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언행이 현재나 미래에 어떤 해야 될 이 사람의 어떤 식으로 일하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이 공적인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있어서 옛날에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까게 되면 사실 뭐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 이슈에 가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이 잘못을 바로 잡고 그 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거에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그리고 아주 심지어는 뭐 북한을 추종했던 이런 분들도 진정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행이 하나가 있었다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민주당은 나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을 탓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공인이 아니었을 때의 언행 후보 시절이나 공적 지위에서 했던 발언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다각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려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해경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그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한 장관님께서 전에 장관직에 맡으셨을 때
그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추구금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요? 지금 예, 그럴 겁니다. 장관 직 시절 때 출국금지에 대해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님, 당에서 좀 크고 작은 잡음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님 뭐 축하 테이크도 그렇고 좀 당대표로서 좀 당부하거나 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비슷한 일이 사실 그게 맥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누가 보던 안 보던 공개될 자리이건 아니던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비 오는데 여러분도 다 이렇게 모여서 고생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4년을 책임지기 위한 어떤 일꾼들을 뽑기 위해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삼촌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위원장님이 그냥 단속으로 이제 하는 거를 다음 번 의심한 적 없다. 운동시키는 선대위원장. 아, 선대위?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보통 전통적으로 사실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뭐 공동으로 외부의 인사를 데려오거나 내부의 인사를 데려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김무성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안 보인다. 뭐 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별로 톱, 원톱, 투톱 이런 말 하던데 뭐 톱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톱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하나일 것이고 그게 뭐 체제상으로 어떤 조직체계에서 어떤 그 지휘체계 갖추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재검토를 한다는 거지 바꾼다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혹시 제가 어제 전달해드렸던 질문에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례대표 인도 문제는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공약이 그런 반미 그리고 종북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해체 그리고 이 연합훈련의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내건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일본으로 정했던 바꾸는 거 여부는 좀 봅시다. 어차피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전 지예신가요? 전 예지신가요? 전 예시 전지의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굉장히 명확한 생각이에요. 저는 국법 질서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어떤 정치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분을 제1당의 비례 1번으로서 주류로서 신원 보증해서 국민에게 제1번으로 메뉴로서 드리는 것 1번 목록으로 드리는 것 대표 선수를 올리는 것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그분의 정책을 민주당이 공감하고 밀어주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걸렸으니까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뺀다 안 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답을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연합사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미연합사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합훈련이 지금 같은 한국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장면 중에서 제가 늘 말하는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법 방어조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전의 근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비례 1번으로 주한민군철수 같은 그리고 합리상호 그 사실상 그 이 방어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 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1번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럼 그건 민주당의 공약이지 그게 다른 사람의 공약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법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자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치인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그 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 대단히 많은 주장. 그런데 그걸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이런 총선이라는 예민하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장면에서 1번을 올린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어떤 의미를 민주당 스스로 부여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를 폐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를 제시하셨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뺐다 넣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울산 등등에서 서로 선거연합을 해서 표를 지역구를 내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다 그런 선언들 아닌가요? 그 당에 서 있었던 그 당에 처음에 그 비례정당 만들 때 서 있었던 분 상당히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 한 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됐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적으로 얘기해보자는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한 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찍으셔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아까 국정사업 장관 출국금지 관련해가지고 수사기관이 관제에서 표명하는 경우에도 출금이 해제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 및 그 법무부 장관 지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관계 전제를 제가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에 관제 인사를 표시했다는 공수처가 관계 그건 입장을 냈습니까? 공수처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아니요. 입장 보도가 된 것만 입장이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니죠. 근거의 문제인데,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통 왜냐면, 이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더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뭐, 과거의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당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하신 그 슬로건이 이재명 대표 선수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그것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하겠다. 두잖아. 그게 누구의 존임으로 쓰여 있는 사람이고 저희는 실천하는 정당 약속이 꼭 실천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 내려놓기 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총선에서 저희가 뽑아주시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했죠. 공천 과정에서 부채부 특권을 사역받았고 출판금지 사역받았고 여러 가지 이미 시행하고 있죠. 바로 저희의 그걸 보여드리는 우리는 즉시 실천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데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우리는 할 겁니다. 명확하게 되었죠.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한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서울신문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총선 계획단에서는 학교폭력을 조치하는 데 사회라는 점이 있어서 공관위에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응시자가 아닐 때 발언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시는 건 무슨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공직자가 아닐 때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면 제가 재검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제 말은 공직자였을 때 말한 것과 공직자가 아니었을 때 말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공직자가 아닌데 학생 때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가 50년, 60년 인생을 다 훑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럴 때 그럴 발언을 할 때는 그 발언 내용이 어떤 공익적 이슈인지 문제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심각성,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바로잡거나 반성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적인 이슈, 지위에 있는 사람,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런 발언을 했다. 아, 근데 오케이. 내가 주워담을게. 이건 좀 사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이미 그거는 화살이 떠나간 이야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공적인 지위가 있지 않을 때 한 과거 발언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 조치에 한 것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 같은 맥락인데, 이제, 이태우 변호사 논란대표가 7일부터 다음날에 정영환 공관위원장님께서 다양성의 문제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입장이신 건 12일이잖아요. 조금 뒤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경선을 거쳤고 그 앞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이 경선 들어가는 후보들이라는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 발언들이 사실 드러나거나 그리고 공천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한 것이고, 전향 위원장이 말하면 어떤 일반론적,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랬던 것일 거고요. 저 발언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5.18에 대한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광주 5.18 묘역에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저의 입장이고 2024년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도태 후보도 그 입장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를 내기까지는 했죠. 그리고 전 상황에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쓰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그냥 민주당이 떠드는 거 봐라. 민주당의 정봉주 씨가 옛날에 했던 얘기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공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제가 어떤 결론을 정해주고 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알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분이 한 사과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뒤집어달라.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죽지 않고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는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